시초가의 이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우선 원래 월요일 날 뵙는 날인데 그래서 네. 수요일 날은 지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한번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공략할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 주시죠. 일단 오늘은 좀 원전 관련된 쪽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섹터들이 좀 최근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여전히 좀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탄소로 가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서 좀 반사 수익을 좀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어떤 이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세가 돌아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좀 증가한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기가 또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좀 선언을 했는데 사실 탄소 중립과 반대로 또 이제 그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핀란드 같은 유럽 10개국이 지금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신문 기고를 낸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라기보다는 이제 원전 투자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는 이제 2030을 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소형 모듈러 원전에 지금 개발을 하는 등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글로벌 원전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중심에 서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를 15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금 투입되는 자금이 약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감한 어떤 이런 원자로가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52개를 좀 보유 중이고 있고요. 지금 세계 3위 국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150기를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압도적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진행 중이죠. 6중 친회를 앞두고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3연임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탈탄소 정책과 맞물려서 원자로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좀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MR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에너지 대란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들이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지금 이제 빌 게이츠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워런 버핏의 빅셔웨이 지금 회장 같은 경우도 10년 내 나트륨을 활용한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 나트륨을 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 세계 각국만 아니라 부호들까지도 지금 SMR에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MR의 장점 같은 경우는 뭐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 활용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요즘에 너무 제한된 섹터 내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선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안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 특히 SMR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에서만 지금 그렇죠. 수급이 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살짝 늦게나마 좀 그런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한전산업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발전 설비, 운전 장비라든지 뭐 전기 기계의 어떤 검침, 송달 및 신재생 관련된 이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발전소 운영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제 2021년 단기 기준으로 뭐 1,4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회사 전체 매출의 지금 91%를 달성하는 어떤 그런 지금 기업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매출에서는 검증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MR에 관련된 부분에서 각국에 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서 뭐 프랑스라든지 핀란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유럽 10개국이 지금 SMR 관련된 부분에서 좀 투자를 선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는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SMR 관련된 부분에서 뭐 발전 설비 증설로 인해서 뭐 설비 운전이라든지 정비에 좀 용역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지금 10월 달에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수조 원 단위 해외 수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충분히 후발 주자로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조가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10월 18일에 기록했던 18,650원을 넘어서 한 19,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지금 원자력 관련주 한전산업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